선수단 잡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동경 선수는 한수가 더 높았습니다. 이동경 선수의 골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네요. 현재까지 슈팅 시간은 울산이 4대2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흘려줍니다. 비어있어요. 믹스 슛! 골! 울산의 선취골 믹스입니다. 대구는 짧은 패스보다는 긴 패스를 이용해서 현재 지역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요. 네, 믹스가 헤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덮고 나서 박사 쪽 빌려줍니다. 이랬거든요. 슛! 골! 추가골! 울산! 완벽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동경의 추가골입니다. 스코어는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비어있는 골문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이동경의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선수를 처리하는 이동경 선수입니다. 왼발 감아줍니다. 자, 머리 맞고 살짝 흘렀어요. 간신 슛! 아, 술 맞고 벗어났습니다. 항의를 한 차례인데 일단 주심이 VR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조지은 주심에게도 득점이 인정이 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1대0으로 앞서가는 쪽으로 이제 울산 현대입니다. 아, 상당히 지금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포항 슬러 선수들이죠. 이근호가 받아줬습니다. 원두재 이근호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 환상적인 득점. 와 이동경 네 지금은 이동경 선수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플레이를 이제 증명해 주면서 예. 울산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팬들도 맞아요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엄청나네요. 야, 네. 옆구부를 쓸고 들어가는 이동경 선수의 왼발 슈팅. 승점 2점 차로 더욱더 좀 쫓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돌려놨어요. 밀어주고 조리가 쪽인데요. 자, 지금은 이동경의 패스가 살짝 스피니 먹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밀어주고 조리 얼음 끝에! 골! 개인 득점이니 지훈이가 오늘도 한 골을 넣어서 올세전 벌써 24번째 득점! 높이 싸움에서 이동경이 이 공을 이겨냈고 네. 빠져들어가던 주니오 완벽하게 발목을 대각선 쪽으로 딱 꺾어내면서 이동경 선수가 골 받다는 거예요. 직접 다시 뒤로 와서 태클로 공을 끊어내는 적극적인 모습. 이동경 선수입니다. 정말 칭찬해 주신 게 뭐냐면 이 골의 기점이 자기가 태클해서 끌어낸 볼이에요. 네. 그걸 끌어내서 원투 쳐가지고 들어가서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멋진 과정이었어요. 아, 또 팬들에게 이번 시즌 인사를 하는 듯한 이동경이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직접 끌었어요. 와 골 보고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주 좋게 들어갔고 그 공을 몰고 올라와서 주공 3자 연결 2대1. 와 여기서 그리고 각도도 많지 않았는데 정말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때려내는 이동경입니다. 자 이번 시즌 울산의 피날레 골로 정말 소식 없는 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사 자 일단 끝납니다. 그대로 갑니다. 울산 현대 역습 2배입니다. 3대 3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민석과 유동진이가 7자수로 마무리합니다. 홍명보 감독 울산 현대가 이번 시즌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장면인데요. 완전한 온사이드 상황에서 여기서 이건 7자. 칩샷.
피퍼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찍어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죠. 예. 울산의 골대에 감겨서 올라갑니다. 볼트웨스터! 볼트웨스터의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전반에 공격 욕심 냈던 볼트웨스터가 이번엔 머리로 해결했습니다. 자, 볼트웨스터가 답답했던 이 흐름의 해결사가 되는 울산. 얼마나 공격하고 싶었길래 전반에 저희가 볼 때 그런 멋진 바이싱을 슛을 할까 싶었는데 수비에 걸렸죠. 원두재가 잘못했어. 이동경 이동경 들어갑니다. 아, 어떡하세요. 다시 한번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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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동경 1대 0 앞서 울산이 됩니다. 지금도 힛 터져서 하지만 퍼센트도 비긴 했는데 욕심내지 않고 왼쪽으로 돌아가던 이동경 이동경 이렇게 들어올 수 첫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울산이 1대 0으로 앞서나가게 됐습니다. 리그에서 지금 도움 두 개만 있었고 현영민의 서련이 말씀해주신 대로 수비 라인입니다. 아, 조성환 감독 전형을 어제 이종용 빠지는 위기죠. 네, 자, 이 전형 올라갑니다. 두 명의 선수를 빈방하게 만드는 그런 트래핑이었었고요. 네, 이동경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이동경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아, 이동경 너무 정확한 선수죠. 박스 바깥에서 수직의 정확도가 너무 높은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이충용의 트래핑이 그냥 중원에서 고속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자, 이동경 대단한데요. 들어가자마자 후반전 64분에 터진 빨리 클로스가 먹은 울산인데요. 자, 왼발 슛! 여기 먼저 다시 한번 이동경! 멀티골 뽑아내는 이동경 선수입니다. 아, 이동경 대단해요. 네,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 0 울산 현대입니다. 자, 이동경이 잡혀갑니다. 이동경 스피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동경 어느 쪽? 자, 오세훈 쪽을 보는데요. 오세훈 쪽으로 자, 잘 봤어요. 오세훈 자, 오세훈 가슴 트윈 떨어뜨립니다. 오세훈 안쪽으로 트윈 이동경 슈퍼세이브 현 아, 살아있어요. 오세훈 뒤로 빼줬습니다. 뒤로 달려나오면서 김성준 다시 한번 이동경 이동경 골! 이동경 강력한 왼발 이동경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울산입니다. 는 울산. 네, 울산의 짜임새 농구에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 첫 번째 슈팅은 유연히 선방에 있지만 재차 예전 공격에서 김성준이 왼쪽에 있던 이동경 선수의 산출 왼발 네, 그대로 슈팅에 네, 여기서 김성준이 이 볼을 따내면서 왼쪽을 밀어줬고 각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네, 유연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다 보고 속도가 살아있다 보니까 네, 막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동경의 추가골이 나면서 후반전 시작하면